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현디 캔디의 빵과 영화 사이. 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고 왔거든요. 어머, 저도인데. 아, 진짜요? 네네. 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치 진짜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어릴 때의 제 모습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막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막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제 모습들이나 말투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말투로 살았던 게 더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요즘에는 그런 말투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그런 말투를 쓰는 저를 보면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는 바로 우정인데요. 네. 우정 테마로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덤앤더머고요. 제가 가지고 온 빵은 머핀입니다. 왜 저희가 덤앤더머와 머핀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덤앤더머의 OST 듣고 오겠습니다. 그 리미 네게 인썸 스트레인저스 아스
네, 덤앤더머의 첫 번째 OST 듣고 왔습니다. 덤앤더머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 사실 이거 최애 영화인데, 네. 짐 캐리 배우 아시죠? 네네.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아, 네. 영화 포스터만 봐도 되게 웃긴데, 네. 약간 어딘가 모자란 네. 두 명이 덤앤더머로, 와, 웃긴 이야기예요. 아무튼 코미디 영화인데, 네네. 짐 캐리도 약간 좀 바가지 머리에 치아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얼굴로 나오고 네네. 친구도 엄청 웃긴 얼굴로 나오는데 네. 그 둘이 덤앤더머로 막 요즘에 덤앤더머라는 말 그럴 때 쓰잖아요. 야 너네 무슨 완전 덤앤더머 같다. 네. 그러니까 같이 바보짓 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그 덤앤더머가 바로 이 영화 덤앤더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약간 현대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새 얼간이라는 영화 아세요? 오, 똑똑한 사람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 그런가요? 이 부분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아 바보 그 잡채예요. 예를 들면요? 글쎄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 같은 에피소드? 게 있을까요? 그냥 바보예요. 둘이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애견샵 그 차가 있어요. 차가 강아지 모양이에요. 네네. 털복숭이 강아지 모양인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벌써 재밌어. 타고 다니고 아... 그냥 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네네.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그 조금 무서운 사람들한테 돈 가방을 전달하려고 그걸 두고 내렸는데 네네. 그 덤앤더머는 그 돈 가방을 그 예쁜 여자가 잃어버린 줄 알고 그거 찾아주려고. 그 들고 그 여자 쫓아다니다가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덤앤더머를 쫓게 되고 나쁜 사람들은 덤앤더머를 쫓게 되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한테 주려고 막 무슨 뭐지 막 로키 산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뭐야 막 스케이트보드 딱 떨어지고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실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해. 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냥 이상해요. 웃기게 바보들이에요.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최애 영화여가지고 덤앤더머2가 진짜 오랜 시간 있다가 나왔거든요. 네네. 보러 갔는데 2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1탄만큼의 네. 재미가 아니었나 봐요. 이 1탄 진짜 킬링 무비 아시죠? 네네. 시간 때우고 싶을 때 아... 웃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네네. 이 영화 보시면 이 바보 네. 같은 덤앤더머들을 보면서 웃음이 계속 납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에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어쨌든 일은 점점 커지는데 아무런 네네. 의도가 없는. 아, 순수한. 꼭 추천드립니다. 기분 안 좋으실 때 보면. 나 기분이 더 안 좋아지시려나. 너무 화가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우정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왜 현디가 우정을 테마로 하자고 했는지 내심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친구들을 만나서였을까요? 아니요. 제가 왜 우정을 택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정을 택하고 그냥 그 이후에 친구 네네. 만나게 됐고 우정하면서 그냥 이 영화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덤앤더머를 고른 것도 그런 이유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유유상종. 바보 같은 친구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참 웃기고 귀여운데 네네. 저도 얼마 전에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네. 마치 제가 덤앤더머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 막 평소에는 되게 네. 똑똑한 척하고 막 일 열심히 잘하는 척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옛날 모습들을 아는 친구들 만나니까 막 욕하고 실없는 소리하고 네. 웃긴 얘기하고 네네. 목소리도 엄청 커지고 네네. 막 자세도 편해지고 아... 바보 같은 제 모습들이 왕창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자각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즐겁죠. 맞아요. 왜냐면 셋 다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우정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네. 그렇게 웃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되고 네네. 또 중요한 시험 앞두거나 중요한 네. 뭐 면접 보러 갈 때 한 65일 정도만 네네. 멋진 척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를 멋진 척하고 5일 정도 이제 진짜 친구들 너무 한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막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니까 네. 그런 제 진짜 모습들
아무에게도 뭔가 재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맞아요. 척하지 않는 그 날것 그대로의 맞아요. 바보 제 모습을 맞아요. 보여줄 일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는 그런 제 모습을 자각했을 때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이 매일, 짜릿함. 매일 진짜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을 최근에 만났었는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너무 속삭이면서 ASMR 같았나요? 얘기하는. 네네네네. 근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 내가 이런 애였구나. 어떤 애셨죠? 저는 뭔가 친구들의 인식 속에 저는 되게 조용하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는 정말 편하게 장난도 치고 막 제가 어떤 친구한테는 막 장난으로 막 어떻게 캔디가 도대체 어떻게 장난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주먹질은 아니고요. 약간 그냥 막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막 제가 학창 시절일 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고 이제 편지에 빼곡하게 편지 써서 주는 거. 네네네네, 편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네네, 저도 그랬죠. 진짜 큰 전지에다가 흰색 볼펜으로 하트를 막 그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흰색 볼펜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걸 제가 찾았거든요. 친구들 만나고 아, 나서 저희 집에 진짜요? 있는 완전 걸. 추억 여행 하셨네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랬구나, 내 학창 시절은. 내가 친구들이랑 이런 사이였구나. 이런 게 생각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옛날에 친구들이 제가 네네.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있잖아요. 네네. 남자 연예인 얼굴을 진짜 대문짝만하게 프린트해서 그거를 진짜 맞아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 얼굴이고 밑에는 몸통이 편지진 거야. 그래서 네네. 거기다가 빼곡히 막 써놓고 제가 맞아요, 이상형이라고 했던 맞아요. 사람들 전신 사진 다 프린트해가지고 편지 안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편지 써주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저도 엑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저된 몰랐어요, 아이돌 여태까지. 엑소였는데, 엑소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 엑소의 원래 팬이었던 친구가 제 생일 선물에 이제 스케치북 한장한 장마다 큰 글씨로 편지를 써줬어요. 마치 러브레터처럼. 근데 거기 그 스케치북 여백에 엑소 오빠들의 그 스티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귀한 거였거든요. 그 스티커들을 정말 한땀한땀 붙여서 제게 선물해 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열어봤습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점점 더 친구들, 옛날로 네. 돼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시간이 더 맞아요. 가까웠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지금 이 바쁜 삶이 더 가깝고 그 맞아요. 시간들을 추억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고 더 옛날이 될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아쉬움이 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닌지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는 진짜 우정을 생각했을 때 우정이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네. 나의 모든 부족하고 바보 같고 맞아요. 뭐 단점 많은 그런 모습들도 그냥 다 드러낼 수 있는 같이 그럴 수 있는 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영화 시간 나실 때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두 번째 OST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
네, 두 번째 OST, Too Much of a Good Thing 듣고 왔는데요. 네네. 우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어렸을 때 우정과 관련된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을 그렇게 집에 데려와서 저녁을 먹였어요. 아, 현대가 얘기해 주었어요. 그쵸? 네네. 밥 엄청 먹였어요. 네. 친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안 들은 걸로? 뭐 들은 것도 괜찮고요. 또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약간 어떤 종류의 에피소드 재밌는 원하세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네. 웃긴 거 뭐가 있을까? 캔디님 있으세요? 제 에피소드? 웃긴 거. 아, 웃긴 거? 저한테 시키시더니. 아, 현디는 원래 본투비 재밌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고요. 저는 재밌는 거? 약간, 재밌진 않은데, 저는 막, 그, 고등학생 때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막 팍팍하고, 지쳤던 그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웃음 짓게 하는 게,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 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그래서 막 저희끼리 뷔페 가기도 하고. 뷔페? 네,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 가서 막 얼른 맛있는 거 먹고 다시 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으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막 같이 막 그렇게 시간 보냈던 거. 저도 친구들이랑 그럼 고등학교 때 네네. 그 일본으로 수학여행 갔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네, 하우스텐보스 갔는데 네네. 거기가 되게 넓은 놀이공원 같은 곳이에요. 네네. 거기에 숙소가 안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하우스텐보스라는 엄청 큰 놀이공원 안에 있는 한 2층짜리 건물들이 한 여러 개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막 도시가 아니고 그 공원 안에 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밤만 되면. 또 게다가 거기가 일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2층 집이죠.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거짓말하고 막 귀신인 척하고 네. 애들 막 죽고 무서워가지고 어머. 그때 진짜 네네. 막 웃긴 옷 입고 사진 찍고 웃긴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재밌는데요? 재밌나요? 네. 또 뭐 저도 고등학교 때 당연히 우리 학교 앞에 있던 그 분식집. 분식집은 꼭 학교 앞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뭐가 달랐죠? 즉석 떡볶이였어요. 즉떡. 네, 근데 즉떡인데 네. 여기만의 맛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라면이랑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넣어서 먹는데
뭔가 평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 맛이 아니라 네네. 좀 특이한? 특이한 맛인데 참 얼마 하지도 않고 네네. 맛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 아. 야 그거 갈래? 그거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가서 맞아요. 먹고 맞아요. 야자할 때도 몰래 빠져나오고 막 율동대회 막 이런 것도 하고 율동대회요? 네 율동대회 했어요 저. 오, 어떤 거죠? 찬양 율동대회. 아 찬양 율동대회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토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네네. 춤 연습하고 즐거웠겠다. 그리고 저는 여고였거든요. 네. 매점 가는 그 시간 저를 한 10kg 정도 살찌웠던 바로 그 시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쉬는 시간 종 울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반 할 것 없이 문이 다 열려. 그리고 다 뛰어나가. 맞아요. 그래서 막 해치고 들어가야 돼. 뭔지 아시죠? 알죠. 그 좁은 그 편의점이 아니죠. 그 매점에. 네. 저 거기서 꼭 만두 먹고 아, 피자빵 만두도 팔았어요? 피자빵 먹고. 맞아. 빵이랑 빵 다 먹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매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학교 때 있었어요. 네.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전학을 한번 했었는데 전학하기 전에 학교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아주 인산 인해로 바글바글했죠. 그 앞이.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추억이네요. 추억. 맞아요. 저한테는 요즘 우정이라는 게 약간 학창시절과 같은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때만큼 순수했던 우정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웃고 떠들던 시절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때의 우정이 가장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OST 들으면서 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여기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에 저는 현디, 저는 캔디입니다. 네, 세 번째 OST 더 발라디 오브 피터 펌킨헤드, 이름도 웃긴데 이 노래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캔디님은 우정이라는 테마를 떠올렸을 때 어떤 빵을 가져오셨다고 했죠? 저는 머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머핀. 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교회 동생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같은 공동체 리더를 섬기기도 했는데요. 그 교회 동생네 집에 가서 베이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빵이 바로 머핀입니다. 오리지널 머핀도 만들고 초코 머핀도 만들었는데 제가 막 그 전에도 베이킹을 해본 적이 있긴 했는데 어른이 돼서 베이킹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저 혼자 고구마 빵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긴 하네요. 근데 그게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 동생이 개인적인 이유로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보고 싶겠다. 네, 그래서 그 동생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머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우정을 떠올렸을 때 가장 인생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 우정이 있지만 이제 뭔가 빵과 우정의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동생과의 우정을 떠올렸고 그 동생과 만든 머핀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머핀 맛있었나요? 안 탔나요? 성공했어요? 네, 동생이 아주 베테랑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동생이 하나씩 다 알려줘서 차근차근 네 잘 만들었습니다. 재밌었겠다. 맛있었겠다. 맞아요. 근데 아까 현디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이 학창시절 때의 우정과 지금 이 어른으로서의 우정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때요, 현디는? 그쵸. 저도 어릴 때는 뭔가 조건 없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딘가에 떨어진 별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만났는데도 그냥 웃고 떠들고 싸우고 또 다시 친해지고 그냥 그런 뭔가 아무런 편견 없는 우정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랑 조금 친해져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또 우정을 맺을 때도 옛날처럼 네네. 너무 허물없이 우정을 보낸다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점들,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가까워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마냥 해맑아서 뭐든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지금은 또 그만큼 우정에서 얻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배우는 것들이 뭔가 또 선생님 같은 친구들이 많다니까. 그러면 현디에게 뭔가 나이대? 시대? 시대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세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 있을까요? 저는 세대를 초월한 우정 저 어릴 때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릴 제가 진짜 아기일 때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맞벌이를 하셔서 네네. 어떤 그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던 네네.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을 제가 그냥 편의상 큰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분이 저를 잠깐 키워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매번 놀러가고 그분이랑 맨날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좋아해서 막 그분이 돌아가시던 한 중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주기적으로 만났었는데 막 어릴 때도 그 큰엄마랑 같이 네네. 큰엄마가 음식을 진짜 잘하셨거든요.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싸가지고 등산 가고
등산하고 그 막 돗자리 깔고 거기서 막 우리가 싸온 음식들 먹고 또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저는 애기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큰엄마는 그런 게 창피하시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거를 먹을 나이가 아니다. 근데 저는 또 애기니까 아, 왜요? 같이 먹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둘이 같이 큰엄마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같이 막 아이스크림 막 하드 같은 거 먹으면서 내려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분이 저에게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 아니었을까? 진짜 찐 우정? 아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아 네. 지금 현디의 얼굴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너무 그때 돌아가고 싶네요. 보고 싶지만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켄지님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 또 있나요? 세대를 초월한 우정? 저는 근데 그렇게 뭔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은 어른들을 이제 만나 뵙기는 하지만 우정의 단계까지 아주 깊이 있는 단계까지 나가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죠? 왠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모들은 되게 많죠. 저희 어머니의 친구들, 이제 저는 다 이모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모들이랑 있으면 엄마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저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예컨대 뭐 진로에 대한 생각들, 연애에 대한 생각들을 이모들에게 허물없이 이야기해보면 이모들도 다 딸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딸에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진솔하게 꾸밈없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저 MBTI F거든요. 약간 조금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이게 약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확실히 깊이가 있으시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한 살, 두 살 언니들을 엄청 경계하고 엄청 깍듯하게 모셨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니까 더 그런 것들에 허물없이 맞아요. 나이를 초월해서 그냥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정을 맺는 일이 조금 저는 더 잦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캔디가 말해준 이모들도 그렇고 저는 또 오히려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도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야라고 불러라 편하게 대해라 약간 이렇게도 저는 하거든요. 네네. 나이 많은 분들이랑도 잘 맞으면은 그럴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정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우정 얘기 더 해볼까요? 네. 박보람의 해화동 혹은 쌍문동 듣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슬쩍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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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왔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현디. 혹시 캔디님 인생에 손꼽을 만한 우정? 캔디님 인생에 많은 우정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네, 네. 가장 특별한 우정? 이런 거 없을까요? 얘는 진짜 찐이다. 이런. 아, 우정? 너무 많은데. 정말 소중한 우정.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저는 뭔가 지금 생각나는 우정은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되게 가정교회 같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거의 막내에 속했어요. 근데 언니들이 되게 많았는데 언니들이 성탄절만 되면 이제 막내니까 막 예쁘게 꾸며주겠다고 머리 묶어주고 막 옷도 예쁜 거 이제 입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성탄절 때 뭘 하면 될지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지금 좀 생각이 나네요. 뭔가 그때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아,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 지금 제일 친한 친구?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친했던 친구. 그 제일 친했던 친구가 시기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지금. 지금은 제 속 이야기를 정말 다 할 수 있는 이제 친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러시아에 간 동생. 그 동생이랑은 뭐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도 뭐 제가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뭐 가족의 일? 뭐 제 그냥 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허물 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친구인지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이제 그 동생이 러시아에 가 있긴 한데 또 가끔 이제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또 전화하면서 소식 전하고 있거든요. 보고 싶겠다.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잠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얼굴을 봤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그 동생의 우정도 요즘
제게 정말 큰 많은 이렇게 사랑과 위안을 주는데 교회가 아닌 그 밖에서는 현디. 오, 왜네요? 네, 현디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 못했는데. 맞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자주 못 만나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뭔가 제가 이 직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 값지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현디인 그쵸,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네. 야, 이게 약간 세대를 초월한 우정인가요? 왜냐면 저희도 두 살 차이 나니까. 아, 세대라고 해도 되나? 우리 같은 MZ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랑 정말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아, 두 명이 있네요. 네네. 중학교 때 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함께하고 주말까지 함께했던 친구인데 정말 그 당시에 자아가 막 생겨나는 시기여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깨달은 막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네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기장처럼 그 친구한테 다 얘기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뭐 그랬던 친구도 그 친구가 가장 친했던 친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와도 성인이 된 이후에 조금 뭐 재수라든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서로 막 연락하고 거의 매일매일 있고 막 같이 여행도 자주 가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모든 게 이제 다 세월이 흐르면 옛날만큼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친구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오히려 그 당시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가깝게 지냈던 거지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그게 좀 특별했던 거지 지금은 또 다른 모양으로 여러 우정을 지켜내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친한 친구라면 남자친구 그 정도. 남자친구와 모든 것들을 공유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게 친구라면 저는 오히려 저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꼭 누군가에게 했고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에게 좀 나누는 일기도 쓰고 좀 정리도 하고 나와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개념에서의 친구는 오히려 저 자신인 것 같고 그 외에 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사람은 남자친구.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현디는 아, 이런 우정이었으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런 우정 하고 싶다. 그냥 저는 다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이라는 말을 하고 사랑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네네.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성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 뭐든 이해하는 사람? 그렇군요. 그러면 우정에 뭔가 우정이 가진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또 다른 나잖아요. 약간 사랑이랑은 다르게. 네. 또 다른 나잖아요. 끼리끼리 이런 말도 있고. 그냥 친구들 보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친구들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친구들 보면서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래들이니까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가는 방향은 비슷하니까 네네. 그 가운데에서 저를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기준점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어서 조금 지칠 수 있는데 친구들 보면서 아 나 이럴 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에너지들 주죠, 친구들. 그렇구나. 저도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며칠 전에 만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괜찮다. 그냥 너무 저를 막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정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것들을 통해서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달려나가야 할 때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것들을 같은 시기에 고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우정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너에게 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서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나 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날 보고 웃는 너 좋아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데 저 화려한 큰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된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막막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술 한잔 하자는 친구의 말도 사처럼 슬프게 들릴 때 날 찾아와
네, 무한도전에 우리 함께, 그래, 우리 함께 듣고 왔는데요. 진짜 우정이랑 딱 맞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노래 가장 좋아하셨구나.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멜로디도 좋고, 특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친구란 게 그냥 함께 하는, 네. 함께 한다는 게참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히 함께 할수 있는 게 바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쳐 있을 때 손잡아주고, 좀 힘들어 보이면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런 우정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아, 나도 누군가에게 더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사랑, 더 사랑해야겠다. 친구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친구죠? 아우, 그럼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뭐 채찍질이 되고, 때로는 뭐 따뜻함이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우정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